오늘은 배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? 이마이나 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원카포에서 치는 거고요. 간주 부분 첫 마디부터 보면 이마이나에서 시, 시, 솔, 시 해서 이제 G 코드로 넘어가죠. 그러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이 멜로디를 갖춰주니까 이마이나의 근음 6번하고 시를 갖춰주는데 여기는 이 시가 세 박길이죠. 그래서 세 박을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6번을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6이 근음하고 이시 치는 거를 한 번. 이게 한 번이고, 한 번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. 코드를 잡고 나머지 코드 구성음 내에서 박자 길이만큼만 채워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6이 동, 삼, 이, 삼, 일, 삼. 그 다음에 시솔은 개방현 2번, 3번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G 코드로 가서 시, 시, 레, 미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 코드 그는 6번 하고 여기도 시가 세 박길이죠. 그러면 근음하고 여기 시를 한 번을 쳐주는 거예요. 이게 한 번. 그리고 6이 동, 사, 삼, 이, 일, 삼. 여기는 약간 변화를 줬는데요. 물론 여기서도 6이 동, 삼, 이, 삼, 일, 삼. 이렇게 채워줘도 다 코드 구성음 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저는 여기를 변화를 줘서 6이 동, 사, 삼, 이, 일, 삼. 이렇게 채워준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뭐 4번, 3번 줄을 쳤다가 어떨 때는 3번, 2번 줄을 쳤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곡마다 조금씩 이제 듣기 좋은 소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치기도 하고,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줄이 헷갈리죠. 도대체 뭐 3번을 치는 거냐, 4번을 치는 거냐. 근데 이 코드를 잡고 나머지 이제 코드 구성음 내에서 해당하는 음은 이 손가락이 꼬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. 본인이 좋은 소리로. 그래서 저는 6이 동, 4, 3, 2, 1, 4. 그 다음에 시, 레니까 이번 줄 눌러줘야 되죠. 시, 레.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시, 시솔, 시, 시레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솔솔 솔라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코드가 또 바뀌었으니까 그는 5번하고 미를 쳐야 돼서 1번 줄이요. 미, 5일, 동, 3, 2. 여기는 점 4분 음표니까 세 번을 쳐주는 거죠. 8분음표로 쪼개면. 그래서 5, 1, 동, 3, 2, 그 다음에 솔, 솔. 솔은 3번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솔은 한 박이기 때문에 솔 해서 4번으로 채워준 거예요. 안 쳐도 되는데, 안 치고 물론 기다려도 되는 건데, 저는 이제 박자를 채워주느라고 미, 솔, 솔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솔라 3번 줄. 솔라 다시 세 번째 마디가 미, 사, 미, 솔, 솔, 솔라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, 레, 솔라 이렇게 가는데 또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 코드 근음 6번하고 시 2번 줄 6이 동, 사, 삼, 미, 일, 삼, 레, 솔 2번 레 그리고 3번 개방현 솔 쳐주시면 되죠. 시, 사, 삼, 이, 일, 삼, 레, 솔. 그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, 미, 솔, 솔, 솔라, 시, 레, 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는 D 코드에서 레, 아, 라, 레, 레, 파를 쳐야 돼요. 그럼 여기서 D 코드 잡은 상태에서 라를 쳐야 되니까, 코드 근음 4번하고 이 라, 3번 줄. 4, 3, 동시 쳐주고, 3, 4, 3. 나머지 길이는 4, 3, 4, 3으로 하고, 레, 레, 파를 쳐야 돼요. 이렇게. 레, 레, 파. 근데 이게 이제 새끼로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D 코드를 이렇게 세개 잡고, 2번 줄 이렇게 잡으셔도 되죠. 이렇게 잡고 라, 4, 3, 동, 4, 3, 4, 3 그리고 레는 잡혀져 있으니까 레, 레, 파 이렇게 4,
D코드에서 이 새끼로 잡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라 렐레 파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는 E마이너에서 솔라시 시시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E마이너 그는 6번하고 솔을 쳐야 되니까 6,3 동시 그 다음에 솔라를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. 솔라시 4,3,2,3,시 이렇게 채워졌거든요. 6,3 동시 쳐주고 솔라시까지 치고 솔라시 나머지 박자를 4,3,2,3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시 2번 솔라시 시 이렇게 되죠. 그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레레라 솔라시 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B7에서 시도시솔파미 해서 끝나요. 그러면 B7의 끈은 5번하고 시를 쳐야 되니까 2번 줄 5이 동시죠. 여기도 점 4분음표라 5이 동사삼 그 다음에 도를 쳐야 돼요. 그럼 여기 검지로 도 쳐주고 다시 띈 상태에서 시 시가 한 박이니까 2,3 시, 도, 시 그 다음에 손을 다 뗀 상태에서 솔, 파 E마이너에서는 파이샵이 붙기 때문에 솔, 파샵 마지막 E마이너 코드 잡고 미 그러면 E마이너 그는 6번하고 미를 쳐야 되니까 이거 4번이죠 6, 4, 동, 사, 사, 니 이렇게 쳐주면 돼요. 그 7, 8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, 사, 삼, 도, 시, 솔, 파, 미 첫 마디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, 솔, 시 솔라 렐레 파 솔라 시 시 시 도 시 솔 파 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